발달 장애인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스스로 여가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있어 정우선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피아노 건반을 톡 치면 음악이 나옵니다. 색깔을 따라 건반을 톡톡 치면 음악이 완성됩니다. 연주에 열중하고 있는 이곳은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스마트 학습실입니다. 혼자 또는 여러 명이 모여 함께 즐길 수도 있는 스마트 테이블. 테이블에 둘러앉아 음악, 미술, 숫자놀이 등 손가락을 움직여 다양한 인지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 거주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실내 스포츠와 다양한 인지발달 능력 향상을 위해서 스마트 학습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발달장애인들과 보호자들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테이블 옆에선 신체를 움직여 할 수 있는 활동을 합니다. 천천히, 느려도 괜찮은 활동들이 모여 있습니다. 화면의 경치를 감상하며 조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움직임만으로는 심심하다면 스포츠 교실로 옮겨봅니다. 이곳에서는 신체 활동을 아주 크게 그리고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이용하면서 이용자분들이 실내에서 체육 활동도 하고 하면서 이제 신체 능력이 조금씩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여기 언제 가냐고 할 만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여기 오는 거를 함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걷기 등의 운동을 하면서 서로 대화하는 네, 모습도 많이 늘어났고요. 의사소통 증진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센터 이용자들은 전철을 타고 지역 사회를 둘러보며 이곳을 찾아오는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발달장애인 스스로가 여가 시간을 즐기기 위해 찾아가는 행복한 휴식 공간이 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